자, 장군님. 자, 나와 이걸 마십시오. 네. 여러분, 자가로 바깥에 있는 남자들이 하고 집안 일은 여자들이 보게 되는데, 아, 이 밖에 앞내는 도토리하고 총각이 살다 나니, 하, 집안에 안 보이는, 네, 된다. 이제 20년 호랩입니다. 10년 강산도 변한다는데, 20년 호랩이 생활에 변했다는 게 내 흰머리밖에 없습니다. 내 금년 나이 55입니다. 35살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가슴 아픈 바. 그러나 괜찮다. 희말 보입니다. 예, 그 우리 집 기둥감인 아들놈 이제 장가갈 나이 됐습니다. 그놈을 장가 보내고 손주놈만 안아보면 나는 그저 만족입니다.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좀 골치 아픈 일이 있습니다. 예, 이제 그 우리 아들놈이 나오던 어디 보십시오. 장군아, 그 좀 나오거라. 네. 왜요? 아, 이것처럼 튼튼한 기둘개라고 이름도 장군이라고 졌는데, 아버지 왜 그래요? 이제 글쎄 속이 알탱이 됐으니까. 야, 이제 뭐야 기집애처럼, 어? 아이고, 야, 내가 여지껏 호랩이를 자라도 너를 매물매고 키운 건 아닌데 잔뜩 헌금 막대처럼 길어맞이고 왜 넓은 아이 지는지. 자, 아버지, 왜 그러십니까? 이렇게 좀 사내답게 말 못하니. 야, 이게 어디서 이런 옷을 주시는 거니? 어? 이게 무슨 놈의 옷이 말씀야처럼 불이 뜨는. 아버지들, 이것도 모른가? 요런 게 현대멋이란 겁니다, 현대멋이. 뭐, 현대멋? 야, 야! 옳지, 머리도 굉장히 빗어 넘겼는데? 좀 남자 냄새 펴라, 남자 냄새를! 이런 게 똥까다라는 게다, 똥까다! 가만, 그런데 너 오늘 이렇게 굉장히 차린 걸 보니 어딜 가자고 하는 수다. 예. 네, 이리 좀 있어서에. 야! 너 이 애비 성질이 잘 알고 있지? 이번에 너를 기어코 단체로 치래. 오늘 내 삼촌이 선열 데려온데 까딱하지 말고 집에 있거라. 그 처녀는 아주 훌륭하다더라. 그 뭐 전도 탕탕한 미용사라. 오늘은 기어코 말대고 이쯤 결혼식 원래. 이제 네 아버지도 가깝지 않다, 가깝지. 아니, 그런데 그 아버지 그... 네. 그 처녀 이름이 정말 뭐이라든가. 그, 어, 금단, 금단이란 처녀다. 예, 알았습니다. 근데 난 아직 근처에 먼저 아버지 새어머니 모셔와야 되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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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뭐 다 늙은 게 장가는 무슨 장가야. 내가 아버지 먼저 수박 가야 된다. 왜 소리야? 내가 먼저 장가를 가야지. 아, 그래도 아버지 먼저 장가를 가야지. 야, 내가 먼저 장가를 가야지. 동아 혼자서 날 키우느라 별 곳에 다 했는데 응당 아버지 먼저 저가 가야 되지 않을까. 장군아, 내가 여지껏 애니 없이 자라면서 그래도 네가 좋은 처를 얻어서 잘 보내야지. 어? 네가 이렇게 길어진 데는 내 자신도 많다. 아버지, 내 이미 우리 새엄마 될 분을 선택해 놨습니다. 그 아줌마야지 20년 동안이나 혼자 살았다고. 너희나 다 좋은데 씨서 미색해 놨습니다. 아, 됐다 됐다 됐다, 그만하자. 자, 이제부터 그 훈련을 시작하자. 아유, 훈련이라. 훈련, 훈련이지. 내 같은 놈은 훈련이 없으면 절대 안 돼. 처녀와 처음 만나서는 첫 대면이 가장 중요하다. 첫 대면. 아버지도 훈련은 무슨 훈련할까? 난 다 아는데 무슨. 야, 니 뭐 다 알아? 아, 그렇게 사내답지 못하고 무게 없는 놈이 알긴 뭘 알아? 자, 잔말 말고 이리 와, 서라. 아, 그치. 아, 이제부터 이 애비가 하는 대로 해라. 저 문으로 처녀가 들어옵니다.
처녀가 들어오자마자 안녕하세요. 저 인사는 되나 이렇게. 그럴 땐 너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내답게 안녕하오. 나 박장군이요. 먼 데서 오느라 수고 기막혔겠소. 야, 한번 해봐. 에, 뭐라는데? 안녕하십니까. 그 박장군이라 합니다. 먼 데서 오느라 수고했습니다. 이야, 야! 아무리 긴 몸이라도 좀 공절해라, 공절! 아이고, 운동 신경이란 전혀 없습니다. 자, 한번 다시 해봐. 야이야, 아, 봄이 되면 저놈 곳에 줄 아름 소리란지. 아, 요즘 특별히 우리 마당에 와서 울어대는데, 야, 장군아, 몸김 쳐서 쫓아라. 예. 이놈 거야, 저기 들어봐라. 오빠! 저기 지금 바로 온다! 제 명산이 10년 전에 동네 고시터에서 살 때 요새서 살았단다. 제가 오라면 피고 여기 살아있겠다. 그런데 그 아줌마 너무 젊어보여. 편해가. 우리 아무도 알아보겠는지 몰라. 정말 며느리 까비 왔는가 하겠습니다. 그만 이제 그러셔가지고 무슨 삼층 속에 한 며느리까지 왔다고 나를 훈련시키던지 이제. 훈련? 최명산이 동무아버지 옆방에 있었습니다. 그랬대? 예. 최명산 얼마나 예쁘게 생겼습니까? 이제 동반지 보면 이제 확 알겠나? 글쎄. 그거 알게 됐냐? 하여튼 내 낼게. 뭘로? 처녀야, 그게 둥지가게 생겼다. 입술이 두툼한 게 말머리도 무겁겠는데. 자, 보다시피 여지껏 애매 없이 자라나서, 아, 애매 없이 지나나서 그저 집이 이렇게. 아이요, 깨끗한 게 용 좋습니다. 예. 자, 그 우리 집 가정 형편에 대해 잘 알고 있겠지? 예, 알다 보이겠습니까? 20년 동안은 아들을 홀로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? 오이쇼, 그 처녀 그게야 리더리 기막히다. 그래, 자, 알았어, 알았어. 예. 그래, 좀 영혼의 일이 몹시 바쁘겠지? 아니, 기차기 너무 내셨습니다. 저 우리 미영혼을 어시오. 아무래 한 10년은 젊어질 겁니다. 10년?
아이고, 웃음은 소리. 안 들긴 게 미녀는 무슨 미녀. 그러나잖아, 모두 잘 지내요? 예? 잘 지내니까. 아, 예. 잘 지내야지. 예. 잘, 예, 지내야. 아, 글쎄, 아, 이제 서로 만나서 마음에 들겠는지. 마음의 아이들 뭐 이렇게 제 말로 막 찾아오겠습니까? 어? 이놈의 새끼, 언제 이 애비 몰래 가만히 만나봤냐? 어, 그만 녀석이. 고맙소. 그 새끼 대낙이라고. 에이, 이렇게 좋아하는 건 내 온용 찾아왔겠는데. 자, 정말 기쁩니까? 아, 기쁘나 봐라. 헐, 내 그놈 새끼 사내답지 못하다 늘상 질책하면서 대상자를 못 만날까 봐 근심한테 제일 근심이었는데. 아이고, 아, 그 새끼 그래도 그 속이 깊다. 그 자식도 아, 이 20년 동안 고생인데 오죽했겠어. 예, 고생은 많이 해야 재미 둡니다. 그래. 정말 훌륭한 아들로 두었습니다. 뭐, 훌륭하기까지야 뭐. 아, 그런데 서로 아기자기 잘 살아야겠네. 예, 그래야 합치. 그나저나 세월이 이렇게 변하에 아이 내게도 이런 담이 생겨가지고 생각하고 생각하던 끝에 이렇게 예. 저, 그러나 내 이 말은 진정 속심의 얘기입니다. 아, 진정이지 그 진정. 지금 옛날과 달라 그 사랑에서 부서짐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니까. 특히 개혁개방 시대니까. 주택이 없다고 나무라지 그날 이렇게 잘 돼야지. 나는 무슨 이라고 말했으면 좋을지. 뭐 주택이 없다니. 나냐 이런 성격이 마음에 두. 예. 어, 마음에 또 자, 사탕 하나 아, 뭐 그래 뭐 우리 거더이 난 부럽지 이렇게 살아보게 했어. 아이 늙고 막 살아야 기도 뺀다고. 아르바이나 내가 언제 살아야하는 거 알고 살았습니까? 지금 세월이 얼마나 좋습니까? 마음대로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보게 했어. 예. 야, 이게 뭐 귀신이야? 아, 이 여자 도대체 누군가? 엄마, 부르지 마서 내 이제 금방 들어올 때 제 사랑하고 같이 지금쯤 아무래도 공원 놀이로 이게 분명 제정신 온. 아이 되겠다. 냉정하다. 이럴수록 냉정해. 엄마, 그럼 그게 이 자식이 뭐 새 애미를 택했다는 그 20년 홀로 각시는 예, 각시라. 금년의 나이가 제 금년에 50입니다. 뭐 50? 아이, 그럼 아이 정말 기억이 안 나는 모양입니다. 아, 그 공신천에 있을 때 아래 혼 사랑채였던 최과부. 최과부? 아, 그 사랑방집의 최과부? 예. 박씨 가문이 귀신이 되다고 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옛날에다 내 허리를 못 펴고 살게 된 게 언제? 그런데 이렇게 남부럽지 않게 살게 돼. 땀 모자라는 게 한 가지 있어서. 어, 난 어떻게 돼? 아버지. 이 처녀 누구냐? 내가 누구 삼촌이 소개하는 처녀 금단이다. 친아버지, 친딸처럼 생각하시고 평생토록 행복하게 잘 모시겠어. 야, 이게 정말인가? 아, 어디 좀 보자.
그래, 우리 장군이 마음에 드나? 네. 아이고, 장군아, 이 여자가 아이 종사슬을 여지껏 감춰놓고 예비 공성만 대왔구나. 홀로 살아온 아버지께 새어머니를 모셔드리고 약혼서를 올리자였습니다. 이야, 내 아들 장군아. 내 이름 세사 보자고 우요마 비요마 20년 동안 줄곧 이 집을 지켜왔구나. 장군이 나무 용이 난다고 박씨가 문에 꽃 같은 내눈이 들어와서 이젠 하루 살아도 뭐이 없다. 에고. 나도 이 좋은 세월을 보자고 이를 이고 이기저기 적게 다니는 소리 살아왔습니다. 에고. 그런데 야들은 이게 다 어디를 갔네.